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입니다. 이번에 한글날 맞이 세종여행을 다녀왔어요. 세종시의 뚜벅이로 갈만한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처음 찾아간 곳은 국립세종수목원이에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전시를 이번 달까지만 진행한다는 소식에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달려가 보았답니다. 세종청사 정류장에서 내려 221번 버스를 타고 오면 15분 정도 소요되어 바로 도착합니다. 추석 연휴부터 한글날까지 무료 개방 중이었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사계절온 시기입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 및 꽃들이 반겨주더라고요. 짜잔! 피터 래빗의 비밀정원 전시는 특별전시훈실에서 하고 있어요. 입장하면 바로 동화 속 세상으로 흥덩 들어간답니다. 한가운데 영화 업에서 보던 동화 같은 집이 전시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의 동심 공간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잘 꾸며져 있어서 구경해봤어요. 풍선집이 언뜻 보이는 이 갓길도 예쁩니다. 이런 뽀짝한 무지개 디테일도 있었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집 공간이 저보다 작네요.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러 왔어요. 같이 온 엄마와도 사진을 남겼어요. 오는 10월 29일까지만 전시한다고 하니 보러 가실 분들은 꼭 일정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계절 온실 공간에는 지중해 온실도 있었는데요.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운한 기구의 식물들을 모아놨어요. 저는 유리통창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하는 지중해 온실의 하이라이트예요. 붉게 수더니 흐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명당이에요. 귀여운 선인장들도 심어져 있어요. 반려자유기들도 전시해놓고 있었는데 저는
꼬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지중해 온실 앞에서는 수풍선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예쁜 사진 많이 담아가세요. 다음 여행지는 세종호수 공원이에요. 세종국립수목원과 걸어서 10-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도시 이름이 세종시이다 보니 세종대왕 팻말들이 나무들마다 세워져 있었어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호수의 전경이 멋진 곳이랍니다. 세종 페스티벌 기간이어서 호수공원에서 에어쇼도 한다고 해요. 호수공원에 기차도 다녀요. 아기자기 귀여운 느낌이 가득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베이글 맛집 밀리 67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잘 어울리는 예쁜 카페예요. 주황빛 인테리어가 시그니처랍니다. 카페 외관부터 너무 귀엽게 잘 꾸며져 있어요. 저희가 시킨 메뉴가 나왔어요. 자두소다와 더블 치즈 베이글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 이 카페까지 오는데 오래 걸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베이글 맛은 쫀깃해서 맛있더라고요. 자두소다도 오래 걸어서 시원하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세종여행이 끝났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은 세종터미널보다 세종청사 정류장이 더 가까우니 이 점 참고하세요. 세종시는 주말에 맛집들이 거의 휴무이고 2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인 경우가 많았어요. 로즈! 그럼 더 좋은 여행지 소개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